반갑습니다. 저는 네트워킹 지원 사업과를 맡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올해 2020년 사업에서 크게 사업 시작하는 팀이 10팀이거든요. 바로 선생님 오늘 직접 상견례 겸 집단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희 사업팀하고 팀 정도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책임자셨거나 공동으로 하셨던 걸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이제 여덟 팀은 신규로 오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이 사업이 10년, 지금 11년째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미션도 다르고 이번부터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치열한 경쟁 내부에서 아마 참여하신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많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스파이 선생님들을 그래서 그런 경쟁, 상호 경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대신 이제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좀 작죠. 경쟁은 나머지 버티긴 팀이 진팀의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상당히 뭐 장점도 있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걸 약간 개강을 하고 저희들이 또 독특하게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이라는 것을 SX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마 재단에서도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좀 들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대부분 나온 선생님들은 다행히도 연구비 자체는 좀 규모가 적지만 또 한 팀은 6년이든 10년 다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나중에 소개 서로 상견례 하는 자리를 갖고 그렇게 하고 제가 처음 간략하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소개를 하고 SSK 사업에 대한 소개 또 신규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SSK 사업을 어떻게 운영되게 굴러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각 팀 소개 5분 내외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좀 말씀을 나누는 다양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오도시는 팀에 물론 이번 하고 나면 바로 내일입니다. 올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SSK 사업은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단계 진입할 때마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아니라 연구도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또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좀 연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 현안 문제나 문제 해결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구들이 주로 연구만 주로 연구 좋은 연구 훌륭한 연구를 내는데 거의 뭐 압도적인 목표가 있는 데 비해서 이건 좀 다양한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는 상당히 사람 만장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SSK 사업이 2010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행될 당시에 저도 이 사업 프로그램 짜는데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HK라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그래서 HK에 뭐 견줄 수 있는 사회와 중장 지원 어떤 사업에 대한 요구. 아마 여기 사회과학 협의회라든지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우리도 그 위에 유사한 사업 예산은 약간 HK만 못합니다만 했습니다. 처음은 상당히 다 92개 팀입니다. 지금 1억씩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올해 10개 팀밖에 안 됐으니까 92개 팀은 92억 아닙니까? 소수 요구입니다. 거기다 간접비에다가 당시에 또 대학원생들 ABD라고 해서 대회에 보내는 프로까지 추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해서 아까 경쟁도 하고 이런 당시 그게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되고 나면 10년 가는 거 이런 데 대한 그게 국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시 HK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2년 차에 71개 팀 여전히 괜찮습니다만 3년 차에 43개 팀 4년 차에 28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뽑지를 않았죠. 그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이제 2017년 들어와서 13개 10개 쭉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체 예산은 지금까지 한 2천억 정도가 SST에 투입이 됐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1기라고 저희 편의점 지금 보면 지금 올해부터 아마 시즌 2에 해당이 될 거고 지금 1기부터 4기까지가 올해부터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지 아마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단히 60년 동안 농구 센터를 성장시켰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나중에 가지는데 어쨌든 지금 2020년에는 1기가 이제 15개 센터로 있다가 올해 이제 나가셨습니다. 나가고 이분들이 올해 이제 나가시면 앞으로 뭘 할지는 상당히 계속 사회과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띵크탱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그냥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그 목적하고 바란다 했을 때 많이 이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추가하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많이 예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쉽게 10개 팀밖에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기가 올해 10년인데 내년에 이제 다시 졸업을 하는데 13개 센터가 있고 3기, 4기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팀들은 일종의 씨앗이죠. 씨앗이 이제 열매 매주가 센터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예산 지금 일본 사업이잖아요. 10년이 일본을 되니까 이제는 점점 졸업하는 시즌을 맞이하고 이 졸업과 동시에 올해부터 새로운 신규 팀들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4, 50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적게 뽑은 상황이고 그런 형태로 좀 기록이 있습니다. SSK 사업 예산 전환입니다. 그래서 보신 2010년부터 2010년은 1기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 추가로 뽑으면서 피플 같은 게 거의 300억 매년 300억까지 지원을 하고 거의 270억에 300억 정도 매년 예산 지원이 나왔다가 올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예산에 한 상당한 액수가 SSK가 사실 개인 연구자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체 파이는 뭐 크게 변할 수가 없는데 SSK에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습니다. 실제 뭐 중견이라든지 선생님 지원하신 그런 거 예전보다 훨씬 경쟁이 높아지고 일반 운동력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올해 이제 사업 1기가 이렇게 아까 15개 센터가 졸업하면서 그 예산이 다시 관류가 돼야 되는데 관류가 안 되고 10개 팀을 뽑고 또 그 센터 졸업하신 분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학수하는데 특별 한 토론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화에 해가지고 아마 선생님들도 다음 10년 하고 뭐 나시면 그쪽에 지원을 하거나 다시 신규로 여기 지원하거나 이렇게 형태를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 지금 갖고 있는 정책으로 10년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10년 전에 제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 전부터 계속 이 관이 조금 주요 사업단이라는 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끝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도 이제 바뀌고 이러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자기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부에서 수립을 했느냐고 그 정책에 나중에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저는 이게 불행한 일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회과학 학문 후속 세대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었거든요. HPS로 연구교수에 들어왔는데 올해 이제 다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이 SSK 사업 고위 목적 달성과 후속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전각의 연구 성과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오히려 HK 같은 거는 인문학은 막 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보다는 우리 사회과학도 좀 더 활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알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SSK 사업 특징인데 저희
기존에 좀 큰 사업들하고 HK라든지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젠다를 특화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형이라고 지금 아마 선생님들은 한 4개 팀 정도는 성장 약간 일부 성장형으로 있고 또 여섯 개 4개 5개 팀은 그냥 계속 가는 일명으로 수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선의 연구 경쟁과 상호 협력 의 기치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기 시작됐던 부분은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90몇 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유사한 연구 영역이 있고 그때 우리가 합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팀이 많을수록 반란이 되거든요. 전체 파이에서 이쪽은 상당히 묘한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합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반란이 되거든요.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번에 그 바뀐 거죠. 이번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게 이 SSK 사업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탈락이 상대방하고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도 상호 경쟁이 심했고 또 서로 합치면 협력이 되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되니까 합치면 우리 편, 안 합치면 서로 남의 편이 됩니다. 나중에 단계평가, 왜냐면 연차평가에서 20% 탈락을 시켰고 단계평가에서도 또 상당 탈락시키고 아까 92개가 15%가 남았다. 그 중에 일부 세당 합친 두 개가 합친 세당 세 개가 합친 세당 연구재단도 합친 걸 그 당시에 장려하기 위해서 유사한 과정들까지 합치면은 어느 한 대학에 있더라도 오버헤드 상단을 다 나눠서 주도록 그렇게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죠. 이거 지금부터는 그런 합치는 것을 지금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금장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고 그 합치거나 뭐 아니면 경쟁한다는 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지금 중점 연구소 사업은 본사의 연구소 사업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 사업들이 기본 정부 들어와서는 또 항상 새로운 정부 뭐 자기 액센트를 연구에서 내려고 그러니까 뭐 애들은 HK하고 중점에서 뭐 SSK 이런 게 좀 있었고 이번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이라는 걸 나름대로 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업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뭐 중점 연구소 하든가 신흥지역 연구라든지 토대 연구라든지 아니 신규로 조금 많은 그런 것들이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10년 연구를 하시고 나서는 뭐 거기서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10년 후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형이 이렇게 팀으로 뽑아 92개, 76개 팀으로 뽑아서 3년 후에 그런 경쟁, 약지사가 경쟁을 해서 리서치 그룹, 연구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으로 바뀌어서 또 이거 중간에 평가다 또 단계 평가를 가지고 연구센터 이런 성장형 그런 모형이었다면 3, 4에서 지금은 선생님들 다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단계 지속형 그래서 이게 그 10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자 선생님들 그래서 SSK 연구재단의 SSK 담당자는 죽을 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면 SSK 선만족도 조사 항상 연구재단의 모든 사업이 꼴찌였고 그리고 담당자는 이거 맡고 있다가 항상 안 좋은 인사 못 받아가지고 불만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게 불만이 높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탈락을 시킨다. 엄청난 탈락자였습니다. 결국은 13개 센터, 15개 센터, 92개 팀이 13개, 15개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중간에 아주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시면 전체를 보면 기존 사업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48, 90%는 지금 기존 모형대로 있습니다.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새로운 진입을 하셔서 이 새로운 거에 적용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아마 이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단계 지속형이 지금 아까 다섯 개. 선생님들 지금 다섯 개. 이 팀은, 이제 다섯 개 팀은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산, 연구기 예산은 다른 옛날 높진 않지만 이렇게 정도 다할 수 있고. 물론, 단계 평가를 받으면 탈락이 다른 건 항상 있습니다. 연구재단 사업은 지금처럼 상대 평가를 통한 상대 탈락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수를 못 받으면 탈락은 됩니다. 그런데 HK에서 보다시피 보통은 이런 형태는
절대 점수를 못 미치는 탈락이 되기 때문에 뭐 70점, 80점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탈락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게 선생님들께서 큰 장점이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래도 연구비 획득을 상대적으로 좋지만 뭘 어떻게 물론 특별히 엄청난 실적이 없는 한 그냥 뭐 10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업들을 수주를 하시면 되니까 센터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 발전형, 제가 시군하고 이야기했는데, 단계 발전형하고 장기 데이터 연구, 장기 데이터 연구는 3년, 3년, 6년으로 되어 있고, 단계 발전형은 똑같이 이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면 이게, 지금 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기존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금 구조 좀 남아있는 거죠. 그 모형이.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단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모형대로 하면, 단으로 가면 합치면 탈락이 안 되는데, 안 합치고 가면 예산이 똑같은데, 다른 예산이 지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까지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탈락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데 예산이 없도록 어쩌면 제일 굉장한 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계 발전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센터로 가는 반대 예산을 끌어오면 탈락 없이 예산을 두 배로 정해 갈 그런 형태인데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산도 불확실하고 예산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장기 데이터 연구는 또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심화 연구용은 선생님들이 당장 해결을 안 해도 지금 관심사가 일 없지만 이게 10년 지금 센터를 가면 아까 15개 센터가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보면 그한 카테고리가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연구자들은 지원 못하고 10년을 한 센터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15개 센터가 되는데 한 4개는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두 개만 뽑았어요. 이게 몇 개를 뽑느냐는 제가 자신에도 항상 그 해의 예산,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뭐 목소리 많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단하고 같이 이제 사회과학 협의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과학 협의회가.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속 전체 파일을 늘리는 지금 너무 줄었고, 인문학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은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사회과학에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앞으로 기대에 이 형태를 유지한다면 가거나,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다시 선생님들하고 경쟁을 하셨죠. 아마 이두 팀은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연루가 돼서 다시, 시즌 2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가장 큰 차이는 연구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팀, 단, 센터로 가는 일종의 성장. 우리가 보통 보면 연구재단 사업이 개인도 처음에 뭐 라이프 사이클을 생애 주기형 연구 지원 모형이거든요. 처음에 보면 토닥다통 있고, 신진이 있고, 중진 뭐 있고, 그다음 우수학자가 있고 이런 식의 가도록 점점 성장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모방을 해서 어쨌든 여기도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3천, 그 센터로 봤으면 4억 5천입니다. 이게 HK는 뭐 지금 연간 7억 정도 가고 엄청난 돈을 쓸 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HK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4억 5천을 4년 동안 다 받았어요. 이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도를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지만 그다음에 2억 3천, 1억으로 연구비를 3년 받고 2억 3천으로 3년 받고 그다음에 4억 5천으로 4년 받고 이제 그 상당히 뭐 어쨌든 센터를 하면 하시고 싶은 연구들은 충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어떡하다 보면 지금 오랫동안 맡고 있는 이 네트워킹 지원 사업의 초기 목표는 선생님들끼리 아무래도 그 90몇 개 팀, 뭐 엄청난 숫자의 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샘플이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 같이 합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합쳐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최근에 오면서 이제 합치는 목적은 지금 없어지잖아요. 대신 이제 정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성과들을 그냥 골방에 계획하면 있지 말고 계속 사회에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교육까지만은 연구 성과를 좀 보지만 예산이 기재부로 가는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를 거의 그 기재부 그 예산 담당 대부분에는 연구 논문을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뭐 탁탁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 반영되는 거예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대중화 이런 부분, 우리 사회과학 같으면 정책에 관련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그게 가시적인 그런 성과 보유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게 국회로 이제 마지막 가서 그 이 1년에 그 예산이 책정 결정되는 흐름 속에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케팅을 할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사업단을 두어서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이 뭐 넓게 한 20여 개 전공이고 우리 여기 지난번에 92개팀 참여할 때 거의 20개 전공 선생님들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공, 다양한 연구 주제들 지역도 다양하고 결과적으로 칸막이를 좀 낮추고 협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학문관 협업과 학자관 교류보다는 정책과 연계 사회와 가장 중요한 아젠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업단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면 저기 도와드리고 또 온라인과 언론에도 있는데 또 그리고 실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오프라인에 우리가 대면 심포지엄 적게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로 여기서 많이 열었는데 저쪽까지 다 큰 방송이 열려서 저희들이 별도로도 뭐 학교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SSK 커뮤니티에 들어있는 다양한 주제 선생님들끼리 좀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형으로 지금 선택하신 4개 팀 선생님들은 어쨌든 정책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 병원에 따라서 안 합치는 예를 들어서 단락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 없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또 대단하다 의견을,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92개가 있을 때는 찾으면 다 유사한 팀이 있었어요. 전공이 달라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 흥미로운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팀이 적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4번 정도 이런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미팅이라든지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는 지금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센터 연구 책임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원생들한테 예전에 ADD가 있었다고 그게 예산 부족으로 2015년인가 없어졌어요. 예산이 줄어들면 그래서 그 논문적으로 그렇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대체 사업으로 많이 나는 4세대 사회과 학습 경진대회라는 걸 아마 선생님들 제자분들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연구 논문 발표 기회를 드리는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연구재단의 사회과학단의 RB 전문위원생들을 심사를 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들리는 기회입니다. 아마 본인들한테 엄청난 영광적인 기회이고 이런 거 이상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두고 있어요. 아마 많이 좀 참여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을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조원들이 여기 와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아마 그런 상당히 해외에 보내는 것만 못하지만 그런 재단 이사장으로 받고 그걸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즘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그어지 못해 돼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프리저기를 목표고, 또, 자유과학기식의 정책도 연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4번, 대형 학도심포지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2번 정도는 정책 연계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 파트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는 것 같고, 또, 예전에 하셨던, 연계 잘 하셨던 팀, 이쪽 베스트팩스 모셔서, 좀, 또, 서로 어째서 잘 하게 되는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강조하는 게, 2,000억. 지금까지 2,000억 정도의 투입이 됐는데, 2,000억 투입한 항상 기재구나 2,000억 돈 나갔는데, 한 게 뭐냐, 이렇게 저희들이 대중화에 좀 가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를 강좌, 강의로 만든다고, 온라인을 배포한다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보시면 이슈 배틀, 지금도 이슈 배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들도 같은 팀 내고 다른 팀 간에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면 같은 팀으로 이건 약간 그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또 소중히 그렇게 그리고 하는데 어쨌든 이슈 배틀을 하시면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또 뭐 언론 같은 것도 개통을 하고 저자와의 대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면 SSK 이름을 달고 있는 연구실 중에 책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을 내시면은 저희들 저자와의 아마 조금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양내진 교수님이나 김은주 교수님들이 근데 지금 유튜브가 너무 많이 많이 여기 인터넷에 뭐 누르면 지금 아까 선생님들이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꼭 한국 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이라고 SSK를 알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좀 가입을 해주시고 거기에 좀 봐주시면 궁금해지지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각 연구자가 된 대표 저서를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일정하게 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홍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댓글 댓글 수평 뭐가 젊은 대상을 해서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댓글 감상은 뭐 그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책을 보고 뭐 댓글을 남기고 뭐 상을 준다든지 모든 쿠폰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슈 배틀 여기 지금 저희들 올리신 지금 올려내니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소득이 먼저 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두 분 선생님 기본소득에 한참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선생님을 모셔서 사회자 선생님 모셔서 이슈 배틀 진행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젊은이들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우리 그 사회과학 연구소가 어떤 연구가 있고, 또 쟁점은 뭐가 되고 있는지, 그 사회학 연결되고, 선생님들도 좋은 이슈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이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교육부라든지 이제 연구재단 아니면 사회과학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시민강사, 사대강 사회과학 찾아오시면, 이거 지금 저희들 새로 계속 하고 있고 연구자 선생님들 특히 중진 연구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SSK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 결과 같은 것도 좀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강좌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학 강좌는 자유과 협의하고 있는 석학에 해당되시는 정글로 원로 분들 모셔서 컨텐츠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성과 홍보 확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있고 선생님들도 지금 시작하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실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나 또 저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을 좀 멀리 배포하고 알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많이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기존에 해오던 것들 학동 심포지엄이라고 네 차례 학동 심포지엄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심포지엄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라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2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차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참여해서 컨텐츠 이런 주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제 설명은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